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12월이에요. 12월인데 이제 끝났어요.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자, 2022년도에 저 백정보 건강한 이은수는 RLS를 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RLS 가면은 니네 일단 강목 그 뭐야 날마다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강목 맞을 뼈리 딱 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저 웃으면서 저 쉽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주 저 아무것도 모르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새롭게 뭘 하라고요? 그렇죠. 세팅하는 렘넌트예요. 모든 걸다 새롭게 세팅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듣고 배웠던 모든 것들은 복음 말고는 다 틀렸어요.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우리 김조이 어느 정도로 김조이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냐면 어제 토요일 날 자는데 밤에 꿈에 김조이가 나왔는데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꿈에서 막 계속 장난치고 계속 막 김조이 오늘 아침에 계속 김조이 찾아갔어요. 예배 시간에 장난치지 마. 계속 김조이가 막, 계속 김조이를 놓고 기도했어요. 축복인 줄 알고. 자, 오늘 꿈과 꿈에서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새롭게 세팅하는 렘넌트.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함께.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준비됐어요? 옳지, 잘했어요. 자, 예진이 성경 준비됐나요?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광고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저기 뭐야,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이거는 기본이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뭐라 해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는 건안 돼요. 이걸 가르쳐요. 근데 초등학생 1학년들은 이미 알아.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뭐 알았어요, 몰랐어요, 1학년 때. 알았죠? 알아. 5학년, 6학년인데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니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공강은 아니라고 하네. RLS에서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가면 맞아요. 강목으로. 미리미리 가세요. 자, 광고입니다. 6학년 렘넌트들 이제 중등부로 가야 돼요. 우리 곰돌이프 홍아람 전사님 만나러 가셔야 됩니다. 곰돌이프 품 따뜻해요. 얼마나 좋아. 자, 6학년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곰돌이프를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음 주에 오후 4시부터 토요일 날 8시까지 훈련합니다. 다음 주 렘넌트 데이는 하나교회에서 진행돼요. 하나교회에서 진행돼서 끝나고 크리스마스 찬양 축제까지 열려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 렘넌트들이 오후 4시부터 그 렘넌트 데이 끝나고 집에 와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4시까지 오면 돼. 6학년 렘넌트들 와서 8시까지 훈련 받는데 저녁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되게 좋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6학년 렘넌트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RLS 가는 새 친구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거 안 듣고 RLS 가면 너넨 진짜 맞아요. 진짜 내가 보니까 너네 너무 걱정이 돼 지금. 제 RLS 가면은 너네 일단 모든 게다 변해. 너네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전도사님이 RLS 갈때 너네만 용돈 안줄 거야. 물론 내가 주는 건 아니야. 안줄 수가 있어.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6학년 렘넌트들 진짜 곰돌이프 만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관문 뭐? 훈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 두 번째예요.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그 새학년 렘넌트들이 올라옵니다. 새학년 렘넌트들이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오는 건 아니고 지금 초등부 4학년 렘넌트들이 다음 주에 10시 15분에 먼저 와서 아 소년부는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보러 와요. 야, 소년부 우리 선생님은 이분이시구나. 아, 소년부에는 이런 성가대가 있구나. 성가대도 같이 또 지원해서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저렇게 목소리로 박은민 선생님처럼 저렇게 목소리 좋으면 저는 늘 진짜 쉴새 없이 하고 싶은데 저는 사람들이 못 듣겠다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어요. 지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렘넌트 데이도 우리 렘넌트들하고 선생님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새롭게 세팅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잘못된 각인이 있어요. 진짜 저는 이 자녀를 키우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이제 여기 자라날 선생님들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고 잘 키워야 돼요. 좋은 학원에 보내고 좋은 얘기를 해주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고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자녀들에게 심어요. 뭘 심냐? 자세히 잘 들어보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굉장히 집에서 잘 각인시켜요. 내처럼 엄마랑 아예 안 친하든지 엄마 말을 딱 듣고 딱 끊고 살든지 난 안 들어. 우리 수윤쌤이 전선님 이칼 정도로 난 안 들어요. 요 정도 되면 괜찮아. 근데 보통 집에서 어떠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에서 각인돼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다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항상 진짜 너무 전사님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게 그래 뭐 하람아 네가 이래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학교를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아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다 틀렸어요. 굉장히 그게 뭐냐.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내 자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선생님들도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게. 우리가 세상에서 늘 듣는 거.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늘 듣는 거. 그거를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내 자녀에게 전달해요. 마치 그게 답인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 말을 듣지 마라 이 말이 아니야. 엄마랑 싸워라 이 말이 아니야.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부모와 떨어져서 컸잖아. 다윗도 늘 목동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 혼자 늘 저렇게 컸어. 다윗과 요셉의 부모는 누구였냐?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물론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돼. 잘 따라가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사건과 문제와 위기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라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택하고 따라가야 돼요. 내 말도 틀렸어. 지하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내 말도 틀렸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성인이 돼서도 은수야. 이는 진짜 RLS 가면 강목 옆에 살겠구나.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안 되니까 성인이 돼서도 내 게 없어. 늘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찾아가야 돼. 하고 늘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막 엄마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잘못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잘못된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늘 질문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게 아니라 늘 막 사방에 막 이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볼 텐데 동서남은 막혀 있는데 북이 열린 거야. 늘 다른 거 찾아가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닌 다른 거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 위험 진짜 무서운 거야. 위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이 아파. 시우야 네가 몸이 아프지. 진짜 하고 괜찮다 이런 거 찾아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있다 애가 괜찮다 우리가 기도해 줄게. 내가 저것도 이렇게 해갖고 할 테니까. 그게 뭐예요? 부모가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게. 날 믿어라. 내가 네 부모인데 뭘 걱정하냐. 엄마가 해줄게. 굉장히 망치. 완전. 끊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도. 사람의 위로 막 거기서 평안함을 얻고 거기서 뭐 안정감을 얻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틀린 거예요. 아 우리 신랑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랑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되고 막 결혼 안 하면 막 자식이 없으니까 나중에 나이 들면 외롭고 자식 때문에 힘들어요 전부 다.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걸 넣고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죠. 세상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의 자존심, 너의 자존감 이렇게 가르치잖아. 우리가 읽는 책에서도 그렇고 다. 야, 이것도 다 틀렸어. 자존심 센 게 제일 하나님의 일을 막아요. 자존감 높은 거 지가 잘났다 하나님 믿겠나? 못 믿어요. 내가 잘났는데 맞잖아. 내가 낸데 하나님 필요하나? 나 그거 잘하는데 뭐. 전혀 필요 없지.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안 쓰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딱 지난주에 저기 뭐야 김민정 전사님 딱 결혼했는데 결혼식 끝나고 와서 내가 생각했어.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는 거, 결혼식을 올리는 거, 뭐 사랑을 받고 뭔가 잘 결혼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결혼식을 끝나고 오는 그 모든 삶 순간순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이 복음을 남기며 복음에 집중하며 내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 그게 관심 있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에 지안 떨어져.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 속에 있는지 없는지가 관심 있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냐? 늘 얘기하잖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8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꿈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있는 현장에서 나타내시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진인 줄 알아. 진이 뭔지 알아요? 소원을 이루어달라. 진이한테 빌잖아. 그럼 소원을 이루어줘. 알라딘에 나오잖아 진이. 맞죠? 모르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 소원에 별로 관심 없다. 얘기해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소원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속에 내가 있냐 없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냐 없냐. 안타깝지만 여기에 소년부에도 수많은 렘넌트들이 앉아서 메시지 듣지만 앞으로 늘 창세 3장 6장 11장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고 뭔가 늘 어렵고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사실상 딱 깨놓고 보면은 내가 제일 힘든 환경이야.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난 안 힘들어요. 왜? 난 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뭐 달란트 내가 잘하는 거 찾아야 되고 맞는데 그럼 나는 전도사랑 안 맞아. 저 민정 전도사님, 진용 목사님, 병수 목사 이런 사람들 딱 진짜 교육자 체질이야. 나는 정말 안 맞아요. 내가 잘하는 건 이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달란트거든. 맞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네가 아무리 잘하고 네가 아무리 원하는 걸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일에 관심이 없으면 너는 쓰임 못 받는 거야. 자녀가 나중에 뭐 대구은행의 장인이가 됐어. 안 될 거지만 자 아빠의 뒤를 이어서 대구은행 가서 했어. 네가 잘해서 전 동계산을 잘해서 대구은행 갔습니다. 여러분 전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 받았고요.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이 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직업 선택하고 학업 선택하고도 힘든 거야. 왜?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불신자랑 똑같아. 여기서 내가 뭘 하지? 아유, 앞으로 이거 이래 해가지고 뭐 집 이래 사갖고 대출금 한 30년 갚고 뭐 차 이래 바꾸고 뭐 이래갖고 애들 키우고 아유 참 이런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 나는 내 친구들, 저는 제 친구들보다 돈을 못 벌어요. 굉장히 많이 못 벌지.
전문직장에 있는 여자들 얼마나 잘 버는데. 좋은 일 하면서. 근데 훨씬 더 내가 행복해. 훨씬 더 내가 자신 있어. 모든 부분에서. 늘 어려워해. 왜 그러냐? 우리가 무슨 일에 어디에 쓰임받고 있냐잖아. 하나님의 진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 부모님들이 이것을 본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자녀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깐다니까. 그런 것만 얘기하게 돼. 욕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선생님 말 듣지 마세요. 내 말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렘넌트들? 대답 좀 해라. 알겠어요? 그래. 대답부터 좀 잘하세요. 좀 대고 뭐 조용히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좀 깨고 대답도 하고 자신감 있게 얘기도 하고. 저번 주에 온 저 6학년 채율 오늘 안 왔네요. 보고 싶었는데 딱 당당하게 안녕 얘들아 만나서 반가워. 하나교회에 오게 돼서 축복이라고 생각해. 와 멋있다. 우리 랩노트 좀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래서 우리 랩노트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세요. 왜? 구원받은 것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다니. 다른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쩌면 가르치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기도도 굉장히 착각하고 있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야. 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다윗은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근데 단 한 번도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요셉도 마찬가지로 물론 어려웠겠지. 탄식도 했겠지. 눈물도 흘렸겠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 속에 있을 수 있을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알아요. 그렇게 가르쳐요. 기도 응답 맞아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그 자체가 응답이고 시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새롭게 세팅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지는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 그 문제를 해결하면 휘리리리릭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축복과 능력. 진짜 진짜 이건 미안한 얘기인데 좀 니네를 이렇게 렘넌트를 보면 좀 답답해요. 답답해. 아 참 이 참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구나. 평소에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아 내가 진짜 오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남겨야 될 복음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 한 번이라도 고민해요? 여기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는 늘
3단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하고 RLS 가는 게 100번 나아요.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문제 터지면 엄마, 아빠 이렇게 막 잘난 척하고 앉아있다가 문제 터지면 아 어떡해요 이런 사람 하는 거야. 진짜 찌질하다 너무. 대부분 그래요. 전혀 이 복음 누리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고 했는데 요게 세팅이 안 돼 있으니까 늘 옆에 앞에 얘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완전히 잘못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미래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나는 그대로 좀 쓰임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불신자들 친구들 중에서도 재밌게 놀고 이렇게 살았던 친구들은 그 진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내 나이 돼 보니까 이 생활해서 밥 먹고 사는 것도 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 사는 것 자체가 우리 레몬트도 앞으로 그런 미래를 만날 건데 달란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 주시나. 내가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잘하는 거 할 것 같으면 난 전도사를 하면 안 돼. 저는 저 항상 목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에 뭔가 어려워져서 교육자를 정리해야 된다면 저를 제일 처음으로 정리하셔도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성교사님 전도사님 들어서 알겠지만 항상 그래.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문제가 생겨서 요교육자를 정리해야 된다고 하면 저를 제일 먼저 정리하십시오.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 신수연 선생님 또 얘기해서 미안한데 신수연 선생님 이제 미디어 막 이런 쪽으로 하는데 실력, 능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신수연 선생님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너무 못해요. 아 진짜 막 쟤 진짜 왜 저러지? 근데 신수연 선생님 그거 해야 돼. 왜냐하면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거거든. 쟤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아. 앞으로도 쓰임받을 것 같아. 왜? 세팅 자체가 요게 없어. 요거 요게 요걸로 해. 그래서 내가 저 진짜 고구마 막 100개 저번주에 100개라 저전번주에 100개라 했는데 1000개다. 1000개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자, 근데 굉장히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달란트는 달란트가 아니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요셉 봐봐. 총리가 됐는데 그냥 총리가 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관심 없어요. 네가 총리가 되든지 말든지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40대 평수의 아파트를 사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복음과 전혀 상관없다니까. 근데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그 요셉의 총리가 되는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달란트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게 달란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어 진짜로 요거 안 되면 세상에 나가서도 늘 어렵고 방황하고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게 하고 있다니까. 여기 뒤에 저 청년 선생님들 저 농공 비센터 선생님들 저 어제 저기 저 현장에 갔지만은 느끼는 게 있어. 돈을 벌잖아. 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센터를 위해서 들어가. 렘넌트들 위해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달란트 자기 업이 쓰임받고 있는 거야. 내 기능이 쓰임받고 있는 거야. 자격증도 걸어놨더라고. 자격증 백날 따면 뭐해요? 감 안 질라 그랬는데 엄마가 감 지르지 말라 해서 안 지를 수가 없네. 자격증 백날 따면 잘, 언어 백날 잘하면 뭐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는 그 업이 진짜 달란트예요. 우리 엘멘트 알겠어요? 진짜 새롭게 세팅하세요. 하나님 안 믿는 그런 거였어요. 진짜 그 틀을 깨라고. 틀을 깨고 그릇을 넓히라는 건 뭐냐면 아 우리가 뭐 대구의 틀을 깨고 뭐 이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을 믿어라는 거야. 그 그릇으로 가라는 거야. 뭐가 잘못됐고 문제고 뭐가 어떻고 저렇고 그 말고 진짜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면은 요게 없다니까. 사실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여기서 나온 거잖아. 저도 그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건 아닌 거 아니야? 그 누구 생각이야? 내 생각이야. 그래서 수연 쌤한테 항상 얘기해요. 아 이건 좀 아닌데, 근데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만 맞아. 진짜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팅돼야 돼요. 아니면 진짜 앞으로 더 힘들다. 더 어렵고.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막 쏟아지는데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어요. 우리.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 어쩌면.
또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떡할 건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요. 중직자예요. 다 필요 없어요. 아, 중직자면 뭐해? 이거 얘기하는데. 장세기 3, 6, 11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틀렸다니까. 달란트는 뭐냐?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진짜 달란트예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게. 우리 렘넌트들 진짜로 중등부에 곰돌이 선생님 만나러 올라가기 전에 완전한 복음을 세팅하세요. 완전한 복음을 세팅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안 믿는 걸 하나님 믿으라고. 와, 오늘 우아람 진짜 예배 잘 드리네. 자, 나를 완전히 보좌화시키세요. 내 것이 없어질 만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내 삶에 머무는 거. 그게 뭐야? 보좌화. 우리가 삶에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터지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우리 어떻게 살아가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네가 선택하고 네 방법으로 하고 네 능력으로 하니까 틀린 거야. 안 되는 거야. 늘 어려운 거야. 늘 답을 찾아 헤매이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씀이 맞다, 저 말씀이 맞다. 이 말씀, 저 말씀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그냥 늘 막 어렵다니까. 진짜로. 늘 내 힘, 내 능력, 내 걸로 살아가니까. 내 삶에 뭐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이 안 머물어.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거 뭐? 그리스도.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끝. 그게 어떻게 끝날 수 있냐? 그게 진짜 내 것이 될 때. 완전한 복음을 세팅하세요. 그게 될 때에 모든 재앙과 사단과 지옥 다. 사람들 넷플릭스 봐봐. 지옥이라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나도 안 봤는데 거기 가면 그 전도사님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 불신자 친구들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영화가 진짜 막 지옥을 생생하게 막 사람들 막 그려주고 하나 봐.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만든 영화인데 이게 전 세계에서 완전 히트 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시대가 빨리 변해요. 오징어 게임 확 하자마자 끝나자마자 지옥 팍 터져요. 트렌드도 굉장히 빨리 변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진짜 대단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모든 것들이 머물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멍하게 와가지고 멍하게 있다가 멍하게 돌아왔고 아 렘넌트인데요. 세상 사람들 렘넌트가 뭔 말인지 몰라. 솔직히 말하면. 진짜 너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할 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지. 너의 힘으로 백날 살아보세요. 되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완전한 복음에 세팅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 전무할 때 뭐가 돼? 아홉 가지 세팅. 우발도 선생님 다음 주에 아홉 가지 세팅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 소년부 렘넌트 쫙 뽑아오세요. 코팅해가지고. 알겠죠? 아 싫어? 고마워요. 자 말씀과 기도가 세팅될 때 모든 것들이 세팅돼. 말씀과 기도가 제일 뒷전이야. 솔직히 그렇거든. 넷플릭스 이런 것도 보기 시작하면은 신수연 선생님이 드라마 추천해가지고 진짜 옛날에 2015년에 나온 드라마 시그널 추천해가지고 봤거든. 1편 봤는데 19편까지 바로 다 보고 싶더라. 메시지 하나 들으면 어떡해. 아 메시지 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이제 그만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완전한 복음을 세팅하세요. 어떤 세팅? 하나님을 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라.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돼? 문제와 위기와 뭔가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에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말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쉬지 않고. 두 번째 뭘 세팅해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진짜 기도 세팅하세요. 나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이 시편 대표적으로 23편 1편에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전체가 뭐예요? 다윗의 기도예요. 굉장히 시시한 것까지도 모든 삶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질문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오늘 자전거가 필요하다. 자전거를 주십시오. 물론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수준이면 뭐 그런 거라도 하세요. 근데 우린 진짜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진짜 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을 남길 수 있는, 전 늘 고민해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내가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왜? 나는 진짜 저는 좀 이상해요. 약간 저 성격도 굉장히 이상하고 약간 하는 짓도 이상해요. 그런데 모든 순간순간에 뭔가 문제가 터지고 사건이 터지면 나는 싸워. 난 싸워. 화도 내. 근데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난 내 나름대로 복음을 딱 남겨요. 정리해요. 진짜 우리 랩너터들이 이 기도가 세팅되어지면, 병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아직 싸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우리 랩너터들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첫 번째 방법,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임하는 시간, 기도 시간 있어야 돼요. 이제 저기 친구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있을 때 신나게 마음껏 노세요. 이제 RLS 가면은 새벽부터 계속 기도하는 시스템으로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저 친구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 레몬트들 매일매일 진짜 기도할 수 있다면,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삶이 진짜 여기서 완전히 끝나고 요걸로 세팅되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진짜 끝난 거잖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 다니엘도 굉장히 기도 속에서 있는 축복을 누렸던 렘넌트죠. 어떤 기도? 하나님, 지금 왕이 지금 이 조서에 의인을 찍었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 하는데, 하나님 이제 기도 뭐 하겠네. 얘. 문 닫고 하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니까 오래 살아야지 또 바벨론 살릴 거 아닙니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았어. 왜? 완전한 복음이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에게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미래를 이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왜 보냈다? 왜? 이 바벨론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살릴 수 있는 건 뭐야? 내 실력, 내 능력, 내 힘이 아니야.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세상 사람들, 바벨론에 다니엘이 받았을 때 바벨론에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이걸로 다 했는데 망했어. 다 죽어가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첫 번째로 받았는데 요거 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놓고도 딴짓 하는 거야. 요거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일과 관심 없는 거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실패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뭐 했어요? 진짜 요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는 그 비밀.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작품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완전히 영적인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네 명의 왕이 바깥 갈아치워질 될 때 얼마나 그 정신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은 쉽게 말해서 살아남아. 왜? 왕에게도 필요했고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 김지한 앞으로 와. 아, 이지한 빨리 앞으로 와. 쓰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돼야 돼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데 별로 너가 일도 잘 못하고 이러면은 진짜 싫다.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요거 딱 세팅해서 일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니까. 이렇게 전도사님 친구 RLS 출신이에요. 그 여기 영상하러 온 분도 RLS에서부터 영상을 했어요. 왜? 거기는 자기가 스스로 다 해야 돼. 그 RLS에서부터 영상을 만들었어. 그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하나교회까지 연결돼서 그 사람이 뭐하고 있냐면 237 나라 영상 전사님이랑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딱 글 써서 딱딱딱 이것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복음으로 다르게 세팅되어 있었다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니까. 내 말을 알아들어서 똑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 하는 거야. 자기의 달란트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리고 진짜로 자기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가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행복하게 일하는 거지. 우리 엘마트 진짜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5학년, 6학년 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오늘 결론 없다. 시대 살리는 학업을 하게 돼요. 어떻게?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사도행전 18장에. 돈
돈 많이 벌어도 헌금 많이 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어. 야, 너 거 필요 없다.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 굉장히 기뻐했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버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업과 돈을 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딱 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원짜리 내고 그거 모아가지고 교회를 하고, 하나님 그 정도의 수준의 거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경제를 살려서 2, 3, 7나라 5천 정도 살린데 쓰겠냐는 거야. 요거 가지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실력과 능력과 힘을 얻고 하는 사람. 야, 앞에 봐. 두 번째, 야손. 세 번째, 루디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중직자들의 특징, 완전한 복음이 세팅되어 있었어요.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두 번째 특징, 정말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있었어요. 내 업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업이 뭐? 내 주업의 달란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나의 업. 이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고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렘넌트. 새롭게 세팅하세요. 어떤 걸 새롭게 세팅?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완전하게 나에게 새롭게 세팅하세요. 복음을. 그리고 기도 세팅하세요. 그리고 시대 살리는 학업에 도전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렘넌트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렘넌트도 자살해요. 렘넌트도 사고 당해요. 렘넌트도 어려움을 겪어요. 그 렘넌트들도 착각해요. 내가 뭔가 되는 것 마냥,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것 마냥. 틀렸어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별로 그 일에 관심도 없어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새롭게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난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꿈이 없어요.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됐어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새롭게 세팅하세요.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잘못된 거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새로운 것,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